사실 그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수익형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해주신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질문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1주택자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1주택자인 분들이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주택자인 분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좀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제 답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질문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실거주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보금자리론을 통해 2.3% 대의 금리로 2억대의 대출이 있는데 보금자리론을 다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고 들어서 다른 집을 매수하고 싶어도 섣불리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집을 전세를 주고 보금자리론을 다 갚은 후에 다른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실거주한 상태로 현재 모은 돈으로 상가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상가 투자를 한다면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모아둔 돈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다 갚고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대출, 특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낮은 금리예요. 낮은 금리. 이게 거의 지금 2.3% 정도 되라 하면 지금 보통 낮아도 금리가 뭐 5%가 넘잖아요. 너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깝긴 아까울 거예요. 단점은 그거예요. 이게 추가 주택 매수가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대출이 계속적으로 규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추가 주택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택을 더 늘려갈 때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집이 있지만 주택을 더 늘려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존 1주택인데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집, 을 이제 전세를 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이 1주택을 전세를 주고 본인도 이제 전세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이 대출을 상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환을 하고 이제 하나를 더 사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당장 팔기보다는 여기가 수도권이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괜찮은 곳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보유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보유를 하실 때 전세를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사연자분께서는 뭐 다른 곳에 전세든 아니 월세든 이렇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분은 이제 이분께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적지 않으셔가지고 사실 제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전세 대출을 또 갚는다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매매 전세 갭이 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좀 괜찮은 거 살려고 하면 최소 이제 3억 이상은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애를 사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추가로 하나를 더 사기보다는 이걸 합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1주택이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시드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시드를 합쳐가지고 더 상급지로 가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1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그 1주택에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상급지로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에 지금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뭐 우리가 다시 이분이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보금자리론만큼 낮은 금리로 받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우대금리 받으면 3%도 가능하고 받지 않더라도 4%가 가능해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늘린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전략이 좋거든요. 지금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확실히 먼저 움직일 애들을 움직였지만 또이다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간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금매도 있고요. 괜찮은 애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1주택보다 더 좋은 곳을 갈수 있다면 이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이분께서 1주택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상가 투자를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상가를 하려고 하냐면 상가는 비주택이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보금자리로 온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략 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시세의 차익형 매물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수익형을 같이 세팅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이 상가를 경매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매로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결국엔 내가 찾아봐야 돼요. 일단은 진짜 경매에 이런 상가들이 좋은 물건이 나오는지 내가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면 요즘 경매도 무료 사이트 많잖아요. 뭐 두인 경매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 법원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가면 일단 무료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의 상가의 경매 물건이 어떤 컨디션의 물건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도 요즘에 계속 상가 매물을 보고 있거든요. 상가 경매 물건을 봤었는데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기 싫은 거 이런 거 사서 진짜 임차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사실 상가는 그냥 실제 지금 나오는 매물 있잖아요. 매물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보시면서 일반 매물 위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매물들도요 상가가 가격 조정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얘도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이걸 사서 내가 임차를 새로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임차를 낀 거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 많잖아요. 공실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사서 언제 임차가 맞춰질까 그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임차가 계속적으로 안 맞춰지면 대출 이자를 오로지 내가 스스로 다 감당해야 돼요. 지금 최근에 제가 상가 그 대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우대금리 받아도 거의 5.2% 뭐 이 정도 선이에요. 예전보다 확실히 금리가 높으니까 이것도 되게 부담이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뭐 대출도 한 60%, 최소한 60에서 이게 다 개인의 사정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뭐 70%, 8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실이 나게 되면 너무 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일반 매물을 보실 때는 임차를 낀 거를 보시면 좋고요. 중요한 게 업종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업종 중에서는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이 좋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뭐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병원은 너무 좋아요. 근데 병원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가 자체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의원도 괜찮아요. 한의원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아니면 학원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매출이 지금 기존의 그 임차인의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저희가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사업자가 있으면 사실 사업자 등록증 받아가지고요. 뭐 사람인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업자 번호를 조회를 하면 뭐 이분들이 언제 이 업을 시작했는지 그런 상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의 지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이유는 월세 때문입니다. 이 월세가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해서 아, 이 월세 정도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월세가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월세를 맞췄던 분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계속 월세를 미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람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몇 년도부터 이 업을 시작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도 모른다 했을 때는 사실 섣불리 상가 투자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상가를 잘못 사면 정말 계속 공실이 나서 힘들고요. 팔리지도 않고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 상가 경매가 좋대라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검증을 계속 물건 베이스로 계속 보시고요. 그 현장 가가지고 부동산 소장님 만나가지고 계속 보시고요. 실제 그 매물들의 임차인들이 지금 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했을 때도 확신이 생기면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상가를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이분께서 1주택이잖아요. 너무 좋은 포지션이에요. 여기서 하나를 더 사도 중과가 안 되잖아요.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그러면 당장은 내가 지금 1주택 상태이지만 나중에 내가 시드를 더 많이 모으시면요. 아파트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한다. 수익형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딱 눈에 보일 만큼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건 사실 시세 차익형 투자이긴 합니다. 얘는 몇 억씩 올라가요. 근데 수익형은 월세는 발생하지만 이게 막 몇 억씩 시세가 오르진 않거든요. 그럼 속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돈으로 아파트 한 채 더 샀다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텐데, 아, 내가 상가 사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네라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지금 현재 이제 정책 기준으로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안 되니까 2주택까지 가고요. 해놓고 플러스로 이제 수익형 투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내 자산을 어느 정도 늘려놓고 매월 월세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에 1주택이 있으니까 그걸 보유를 한 상태에서 이 시드를 더 모아서 1주택을 하나 더 산다거나 아니면 일단은 아까처럼 이 1주택에서 계속 이제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시드를 모은 다음에 상급지로 일단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린다거나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를 지금 당장 해야 할까? 내가 정말 확신이 드는 물건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갖고 계신 1주택자분께서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당장 내가 이 집을 뭐 전세를 주고 뭘 산다 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 물건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가? 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섣불리 2주택이 된다 해서 다 자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 사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상급지 갈아타기도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택수 늘리는 전략보다는 하나를 사더라도 더 지금보다 상급지로 가서 자산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 같은 이제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다주택자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를 아파트를 더 사면 취득세 중과가 뭐 8% 이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시면 사실 그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수익형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2주택까지 늘리시고 그 다음에 수익형으로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부분은 남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상가 경매가 좋다고 해서 상가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게 되면 잘못 사가지고 정말 팔리지도 않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상가에 대해서 뭐 강의를 듣든 책을 보든 현장에서 가서 계속 매물을 보고 공부를 하든 어느 정도 내가 계속 뭔가 그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